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조만문 유튜브에서 아주 오랜만에 생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룬님이 진행하는데요. 포레스트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셔서 유튜브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해요. 여보세요. 해주시는 거고 유튜브 분들 얼마나 더 구독해주시는데 그런 말씀하셔. 그런 분들 아니야. 진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 겁니다. 희망 사항입니까? 예예. 형이 애기야? 뭐가? 옆에 애기가 있어. 나 아닌데? 저건가 보다. 그러면 서로 애기 있나 보다. 그치? 근데 많이 늘었다. 뭔가 스토리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바로 그래, 몰라. 떨어졌는데 조졌네.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 세상 무서워서 비행기 절대 안 타. 떨어질까봐. 개 무서워, 아니 비행기. 진짜 안, 그러니까 확률 쪽으로 내가 아닌 확률이 높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데에서는 난안 해. 비행기는 또 추락사하면은 진짜 답이 없는 게 반은 살고 반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 못 하겠어. 비행기 떨어졌어? 지금 원주민이 잡아갔네 이제. 원주민 이제 막 빨강색으로 다 변했네. 우주판 삼시세끼라고요? 아, 맞아. 마션 영화 맞아요 맞아. 아 근근 스폰데. 형안 봤지 마션? 예 보지 마. 방금 얘기가 다야. 아, 그래? 이트 하고 형나 보여? 아, 보여, 보여, 보여. 흑인, 흑형이네, 너. 아 그래?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거다 먹고 나와, 빨리. 이게 다 급해요? 언제 원주민이 올지 모르니까. 원주민들 진짜 되돌면은 띠링 막 노래소리 함께 막 주변에 막 오더라. 아우, 나. 백드라곤이 제일 무서워. 아그뭐 입체 하왜 인체가 합쳐진 애들? 극혐이야 걔네들. 개 무서워, 밤에 만나면 진짜. 진짜. 아, 나 삐딱님이랑 민구님이랑 할때 우리 집터 잘못 잡아가지고. 백드라곤 첫째 날부터 왔어. 그 집터 잡으러 갑시다. 형도 흑형이네. 아, 그래? 그러면 주위에 일단 상자부터 깝시다. 뒤태가 무슨 GTA 프랭클린인 줄 알았네. 너들아, 난 똑같은 건가 보다. 그런가 봐. 여보세요, 상자 날아갔어. 뭐? 아니야, 파란색 상자 아니야. 아, 파란색은 아니야, 또? 상자가, 주위에 상자가 별로 없다, 오늘. 일단은 바로 가자. 뭉쳤네? 오케이, 잠깐만. 가자. 아, 여기 있다. 나는 솔직히 템을 잘 모르니까 그 여러분들 유튜브 분들 진짜 믿으셔도 돼요. 이분은 근데 룬님은 믿어도 됩니다. 알아서 캐리 하실 거예요. 갑시다. 후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예예. 여기서 이쪽으로 가. 이쪽이던가? 오케이. 두 명의 흑형의 생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특이 있기 때문에. 뭐야? 그렇지. 오! 여보세요. 오! 왜? 메일이 바뀌었어. 그 무슨 소리야? 그야 아니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아예 대륙이 없어져 있는데? 맵이 바뀌었어. 절로 가면 길이 있었는데? 저 위기다, 위기. 아니 무슨 가는 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절벽으로 바뀌어 아예 있네. 그냥 떨어진 위치가 바뀌었어. 미쳤네. 아 떨어진 지점이 바뀌었구나. 내가 지금 한 다섯 판인가 새로 게임을 했는데 다 똑같은 자리였거든? 근데 왜 너랑 가면 이러냐? 이거 좀 먹자, 우리. 잠깐, 먹는 거야? 이거 아니야. 빨간색 열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배탈 나. 오케이. 나 지금 많아 나는. 안 먹으셨나 봐? 잠깐만 흰색 먹어도 돼? 아니, 흰색 먹으면 배탈 난다고. 내가 5초 전에 얘기했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흰색이란 얘기는 안 했잖아. 흰색 열매 먹으면 배탈 나라고 아, 했어. 그랬죠? 기가 안 좋아서. 가만히 고침기 하나. 있어봐, 형. 가만히 있어봐. 왜? 어어! 체력 달아?
아니 쏘리 맞아 보면 다네 알지 않을까? 다네 다네 어아 다는구나 이런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 갑시다. 근데 우리끼리 때리면 생각보단 안 다르더라. 난 20분의 1 다는데 그래서 그래서 한대더 때릴까? 안 때렸잖아 모가지를 그냥 여보세요 안 때렸어 이거 털어가자. 빠가지, 해골 빠가지. 잠깐만 이거 털어도 되는 거야? 돼. 잠깐만 아! 있어봐. 아, 나 체력 다르잖아! 괜찮아. 해골 바가지 챙겨? 잠깐, 챙겨. 챙겼어. 챙겨서 I 눌러봐. I 누르면 해골 빠가지 있지? 위에 스틱도 있어, 스틱? 그렇지. 나뭇가지. 그렇지. 그거 두개 우클릭해서 합쳐서 아, 한 한마 만들어. 와, 해골함. 대박이다. 한마 만드는 버튼이 뭐야? 우클릭인가 그럴걸? 아, 이거네. 그거 태연 모양만, 태연 모양 그거. 됐어. 됐어, 가자. 그다음 그 한마 우클릭하면 해골 빠가지 들고 다닐 거야. 잠깐만 지금 리무브를 해가지고 형 안녕 토끼. 잠깐만 리무브 눌러서 지워버린 것 같아 뭐? 바닥이 이거 안 떨어졌네 바닥에 떨어졌을 바닥이 텐데. 떨어졌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 돌인데? 아닌데 내가 야, 이러다 해 분명히 떨어져. 야. 아 미쳤다 이렇게 아니 한마. 원래 안에 있어야 여기. 됐는데 이거 아니네? 없어. 아, 없어. 가자. 그냥 갑시다. 형님 뭐 그냥 2인분 하면 되지 쓰고. 뭐. 잠깐만 그냥 쓰고. 여기 음료수 나이스. 나이스. 아싸 초콜릿. 초코바. 내가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생존이니까 괜찮. 뭐 많다, 초코바랑. 템개 많은데. 뭐지, 여기 왜 이렇게 많지? 불안하게? 여보세요. 인벤 왼쪽 하단에 보인다고요? 아, 그러네. 너 조합해서 그걸 못 찾은 거야? 됐어, 했어, 들어왔어. 이게 조금 쎄. 야, 원주민 집이다. 원주민 마을이다. 야, 돌아. 수그려. 잠깐, 수그리는 게 컨트롤, 이건가? 컨트롤, 아, 컨트롤. 여기서 밧줄 훔쳐가야 돼, 우리. 오케이. 아, 여기서 아예 훔쳐가자고? 저 앞에 애 있다. 원주민 쪼그려 앉아 있다.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아니야. 같아. 밧줄 챙겨야 돼. 밧줄 필요해. 아니 느낌 안 좋은데 아니야, 밧줄 필요해. 수건도 필요해. 가만있어 가자. 잠깐 밧줄 챙길게 나도 챙겼어 가자. 하나 더 챙겼어 두개 챙겨. 오케이 여기서 이거 가서 먹어. 아까 전에 한 마리 있었는데 얘 어디갔지? 먹었어 한 마리 강 있었는데 쪽으로 여기? 가던데 강 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숲 쪽으로 가자. 오케이 잠깐 마피 있다. 레코인다. 맞다. 가면서. 얘가 저. 다굴쳐. 도망간다. 안돼. 친구 불러온다. 친구 불러온다.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어디 있어? 그렇지, 죽여. 죽였다. 걔 같은 자식은. 확인 사살이. 걔 같은 거. 됐다. 다리 주워? 너몸왜 죽을 들고 있냐? 미치. 이걸 왜 주워, 너왜 씨. 벌써 들고 있냐? 가자. 그럼 이제 안전하게 털어야 되겠다. 아까 한 마리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 오케이. 이제 상자부터 깔고 가자. 이거 뭐 핑크 말이 지금 상자. 포레스트지 삼시세끼랑 다를 게 없어 이거 진짜. 아 그렇게 세지 않네 둘이서 잡으니까. 둘 싸우면 그냥 후려 갈기면 돼. 무게칸 같은 거뭐 제한 있나? 그렇지. 몇 개는 그 나뭇가지 같은 건몇개들수 있는 제한이 있더라고. 괜히 초반에 다 먹었다가 나중에 급할 때못 챙길까 봐. 이거 챙겨. 우리 이제 슬슬 털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어때, 여기? 이게 원주민 마을 바로 옆인데? 여기를 털어 잡는 거야, 원주민 마을에. 그러면 일로 와봐. 그럼 반대편, 저강 건너편에서 집 짓자. 여보세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단 물은 있어야지. 근데 우리 이거 연결 끊으면은 저장돼? 네가 저장되지. 네가 메인이니까. 오케이. 여기 열매 뜯어먹어. 야야. 여기도 열매 있다. 왜 갑자기 목마르다 이래? 먹을 열매? 때마다 재채기를 하는데 뭐? 그럴 리가? 나는 괜찮은데? 목마를 땐 어떻게 해야 돼? 물 먹으면 되는데 열매 먹어도 돼.
물 안 먹어지는데? 이게 먹어지는 물이 먹어질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 형 일단 가자. 여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바다 어두워지기 쪽으로 가자. 전에. 바다 쪽으로. 어두워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어두워지면 끝나는 거야. 오, 바다다, 바다. 앞에. 또 만났어? 뭐지? 한 마리 더 있어. 쟤 죽이자. 아니 얘네들 여기 사냥 나오나 봐, 바다로. 쟤 죽이자. 으아! 이렇게, 이렇게. 얘가 뜯어지. 그렇지, 그렇지. 이빨. 그렇지, 죽여, 죽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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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은근히 잔인해, 그 확인 사살까지. 그냥 부러뜨려 버리지. 여기 거긴데. 어? 여기 되게 좋은데? 노다지다, 노다지. 템 많은데? 야, 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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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그렇지. 이런 것도 리젠 되나? 몰라? 그 리젠 되면 개사기다. 그 지역에서만 살면 되니까. 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해변가 쪽에 상자가 많이 보이더라고, 이런 거. 갈매기 죽이고 싶다. 우리 오,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요트 갈래, 요트? 와, 이거 비. 상어야. 잡았다, 개쩐다. 우리 이거. 저기 가자, 저기 요트, 요트. 아, 오케이. 근데 강 안에 바다에 상어 있던데. 여긴 없을걸? 나 여기서 상어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 상어를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데 정말 진짜 리얼리티 개 신음내면서 상어랑 대치했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역대 하이라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하이라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광고 좋구요. 여기서 밧줄하고 챙겨서 가자. 오케이. 거북이 잡아서 뚜껑으로 이슬 받아 마실 수 있다고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 마시려고 거북이를. 하지만 거북이가 안 뒤집니다. 여보세요, 이거 왜안 가죠, 이거? 뭡니까, 이거 올라오는. 버그입니까? 아니, 네가 올라오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누르면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내가 다 먹었어. 너 위에 아이템 있어? 아니, 이게 난 아이템 중복돼. 아, 그래? 됐다. 빨리 먹어, 그러면. 그래서 둘이 하는 게 좋은 게 그러면 양이 두 배가 되는 거야. 물론 둘다 먹고 살아야 되지. 됐어. 저 위에 밧줄도 먹었어? 다 먹었지. 위에 저거 두개더 있을 텐데, 여기. 일로 가면. 그러네. 극혐이 왜 이래, 이거? 조금 뒤에서 뛰어봐, 조금 뒤에서. 그렇지. 그렇지. 비 온다. 야, 어두워진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게 상어 나올 텐데, 이러면. 아니야. 난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상어 한번 만난 적이 있어. 아,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아닌가? 가자, 가자. 상어가 한 20마리 정도 나오더라고, 진짜. 아, 그럼 내가 빨리 갈게, 한 먼저. 번도 못 봤지? 장난 아닌 게 나와. 무지개다. 벌써 비 그쳤어? 어? 여보세요? 그 얘네 저기 그 다음 나이스. 생에. 그렇지. 나이스. 거북이 두 그렇지. 마리 죽였다. 나이스. 우리 여기서 이쯤에서 집 짓고 살까? 그때 그 원주민들 옆에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또 가까운 건 아니니까. 그러자, 이 그러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잠깐만, 여기 앞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안쪽에 있는 나무를 챙겨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앞에 있는 나무는 왜? 우리 가려야 되니까? 나중에 그것도 만들어야 돼. 그 뭐지? 그 뭐시냐? 나무 위에 있는 집 있잖아. 트리하우스. 아, 진짜? 트리하우스 지어야 돼. 그거 하면 못 오겠다, 애들. 나뭇가지 좀 있으면 나뭇가지 좀 거기다 넣어줘. 나뭇가지 뽑아볼게. 오케이. 부러뜨려서 나뭇가지 좀 채집하고요. 아니 근데 원주민 마을 박살낼 수 있나? 완전 나무는 집은 안 부러지던데. 걔네들 그런 집이 있으면 계속 거기서 살아? 오케이, 됐다. 니젠이 되는 것 같더라, 좀. 아니 왜냐면 근처에 있는 원주민들 하나씩 정복할까 했지.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지. 그런 거 시청자분들 좋아하셔. 우리 트리하우스를 먼저 만들자. 그런 게 유튜버 분들이 바라시는 거야 사실. 이거 다 만들었네.
나도 뭐 만들어 줄게. 잠깐만. 이게 그거 하나 할까? 저기 캠프파이어 하나 할까? 내가? 오케이. 잠깐만. 위치를 내가 집을 아, 여기다 일단 먼저 지을게. 집을 잡고 그 앞에다 해야겠다. 캠프파이어를. 여기다 지을게. 우와! 야, 나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형 되게 좋은 세상에서 멀티했다. 세상 좋아졌거든. 와, 근데 이 나무 부러뜨리면 이거 끝나는 거지, 게임. 우린 잣대는 거지. 아씨. 근데 원주민이 부러뜨리진 않잖아. 그렇지, 이게 사막, 아니, 내 얘기는 사막이랑 코옵할 때 생각한 거야. 아, 그럼 사망이 목이 먼저 살아나겠지. 사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막이 목이 먼저 살아날 거야. 열심히 다 지어놓고 다음날 실수로 캐는 거지. 아, 스태민 없다. 아, 이거 스태민 없는 게 되게 영향이 크다. 스태미나 먹어, 그거. 아이템 같은 거. 야야. 초코바 하나 먹어. 스낵? 뭐야, 나무가 안 캐지는 게 있어? 아, 이게 무기를 바꿔야 되나, 아예. 으쌰, 무기 바꿔야지, 도끼를 바꿔야지. 그리고 이것도 뭐 돌려 깎기 해야 되잖아, 이거 실제로. 그치?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던데? 아, 그래? 아, 러스트가 돌려 깎기였던가? 너 되게 멀리까지 갔다. 원주민 나오면 비명 질러. 알았어. 실제 비명 지를게. 내가 그러면 형이. 청아가씨 도망갈 거니까. 아니면은 내일 포레스트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이거 다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짓고요. 대충 지금 나무가 19개가 더 잠깐만,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잠깐 뭐 하나 전시해볼게, 옆에다가. 근데 그 나무 리젠 안 될까? 나무 리젠 안 돼. 그래서 멀리서 키우는 거야. 아, 진짜 그렇구나. 여보세요, 여러분. 형은 왜 가까이서 캤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뭇가지 잘못 들었겠지? 있으면 옆에 있는 걸좀 지워줘. 오케이. 나는 나무 캐러 갔다 올게. 아크나 여기나 여기서나 나무를 캐야 되네. 이름이 뭐 포레스트니까 뭐 나무를 더 많이 캐겠다만.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니까요. 이럴 때 멤버들이 좀 그립긴 하다. 이거 시원하게 노동시키는데 진짜. 사망이 부를까? 사망이? 사망이? 이거 2인방으로 봤는데 아예? 아, 그래? 그럼 뭐 나중에 수정 안 되지? 뭐, 그 모르겠는데? 방 다시 만들 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애초에 2인방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됐어, 해, 그냥. 잠깐만. 해 떨어진다. 가만있어. 이러다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던데? 그니까 그 어두워지는 거 대비해서 캠프파이어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럼 그 빨리 거기다 돌. 캠프파이어 하나 지어 나가면 재료 갖다 나르게. 오케이, 기다려봐. 아, 인원 수정 가능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개이득이지. 그럼 이득이지. 그럼 빠르게 노동을 하고. 빠르게 집부터 빨리 짓고. 인간적으로 포레스트는 밤을 없애야 됩니다, 진짜. 밤 기능이 여러분 모르죠. 밤이 지금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몰라. 밤도 이제 좀 밝게 패치됐다고 좀 들었어요. 예전엔 진짜 어두웠거든요. 옛날에는 3인 이상 사는 막 BJ가 없었어. 막 내가 다 찾아봤는데 진짜 포레스트